우리나라가 만든 전투기가 폴란드 국군의 날에 바르샤바 하늘을 날더니 이젠 본격적으로 유럽의 하늘을 휘젓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폴란드 군사재산청이 주최하는 국제전시회 라돔 에어쇼 2023에 참가해 집중적인 유럽시장 마케팅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26일에서 27일 폴란드 라돔공항에서 열린 라돔 에어쇼 2023에는 폴란드 육해공군,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주요국 20개 기종의 항공기가 전시됐고 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석했습니다. 카이는 이번 행사에 공식 스폰서로서 참가했으며 KF-21 한국형 전투기와 LAH 소형 무장헬기, 수직이착륙 무인기 NI-500VT 등 차세대 주력 제품을 선보이는 등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지난 15일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서 유럽 하늘 첫 비행에 성공한 FA-50이 두 번째 공식 비행을 펼쳤습니다. 카이는 폴란드를 유럽 시장 마케팅 거점으로 삼고 유럽 내 노후 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는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지속 마케팅한다는 계획입니다. 폴란드 공군은 기존 주력 기종인 미그-29를 대체해 FA-50을 특수전술 및 전투 임무 등 영공방위 수호의 핵심 기종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FA-50은 미그-29 대비 공대공 공대지 무장 능력, 에이사 레이더 기반의 탐지 능력, 공중급유 기능 등 높은 비행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방 무기체계와의 호환성과 가성비 높은 운용 유지 비용 등으로 유럽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이는 지난해 폴란드 FA-50 48대 대규모 수출을 체결한 후 역대 최단기간 납품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총 12대가 우선 납품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계약 대수 48대 중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도를 반영해 FA-50 성능 개량 버전인 FA-50PL 형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2028년까지 납품됩니다. 카이는 이번 행사 기간 폴란드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유럽 각국 공군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폴란드 후속 사업 및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라돔 에어쇼 공식 스폰서로 참가한 것에 감사하다며 FA-50의 빠른 납품에 따라 폴란드 공군의 전력 강화를 통한 외부의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츠에의 스크루키에비츠 국방차관은 개막 전날 진행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이번 라돔 에어쇼는 과거 무기체계가 현대식으로 전환되는 기점이라며 미그-29에서 FA-50으로 전환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유럽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카이의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고객의 항공전력 강화를 위한 최적의 제안을 통해 유럽 시장을 넓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